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뒤 줄었던 음주운전이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기준 7일 내 음주운전은 3만 79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1만 8,265건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요? 더. 왜 마시게? 얼마나 드셨어요? 두 병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파이낸셜 뉴스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음주 체험 고글입니다. 눈앞이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물체가 뒤섞여 보이면서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방향이나 거리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똑바로 걷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기자들이 직접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기계로 체험해봤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체험입니다.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에서 운전을 했는데요. 첫 출발부터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돌리며 중심을 유지하려 해도 좌우로 휘청거리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시속 40에서 50km로 서행했음에도 2차선에서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할 뻔했습니다.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1차선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실제로 비틀거리며 1분이 조금 넘게 운전하는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수시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는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실제였다면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6만 건 중 7.8%인 8.2만 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입니다. 전문가는 조금이라도 음주했다면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한두 잔 마시면 이제 운전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알코올이 뇌까지 가서 뇌에 어떤 영향을 0. 몇 퍼센트라도 줬다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갑자기 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술 한 잔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